자, 경자년 새해에는 희망이 가득 거상 희망 가득 PC방 이벤트. 이벤트 기간은 2월 6일에서 3월 4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PC방 증표를 모아 선물로 교환하라. PC방에서 1시간 접속을 유지하면 받을 수 있는 PC방 선물 장사를 받은 수만큼 다음날 오전 11시 이벤트 페이지에서 PC방 증표가 지급됩니다. PC방 증표로 아이템을 교환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1시간마다 PC방 증표 하나를 주는데 10시간을 플레이하시면 일출장 1일 2개를 주고 이게 누적이 아니지? 아, 누적이 아니군요. 20개, 20시간의 게임을 하면 신선자나약 1일 2개를 주고 30시간의 게임을 하면 다다익선 1일 2개, 40시간을 하면 소탕형 3개, 70시간이면 공명의 손목보호구, 70시간 공명의 신발, 70시간 공명의 허리띠, 80시간시 도발부 7일, 90시간 하면은 공명의 관, 120시간을 하면은 공명의 의복을 주는데, 아, 그러니까 GP방 유저들만 신났겠다. 자, PC방 플레이타임을 달성하라. PC방에서 플레이타임을 달성하시고 아이템을 받으세요. 추첨을 통한 추가 아이템은 보너스. PC방 플레이타임이 많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집니다. GP방을 설치하세요. 달성시 지급 아이템. 자, 3시간. 3시간 하시면은 아마 관 7일 본캐만 뛰시는 거. 아마 갑 7일 10시간. 현명창 7일 20시간. 호선의 인형 7일 30시간. 호선의 인형은 필요하지. 이거는 좋은데. 나머지는 뭐 딱히. 그리고 3시간을 달성하시면은 다다익선 30일에 응모가 되고요. 10시간을 하시면은 단군의 거울에 응모가 되고, 20시간을 하시면은 황제의 반지, 그리고 30시간을 하시면은 신수소환에서 기린을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응모된 아이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30시간 이상 달성 시 3시간에서 30시간 아이템이 모두 지급 및 응모됩니다. 보상 아이템은 모두 거래 불가이며 당첨자 발표 및 아이템 지급일은 3월 10일입니다. 라고 하네요. 겁을 황반 준다고? 아, PC방에다가 컴퓨터 켜놔야 되나? 아! 겁을 황반 갖고 싶다. 네, 이렇게 뭐 희망이 뭔가 가득하다는데 사실 뭐 그냥 GP방 전용 이벤트인 것 같고요. 일반 유저, PC방 안 가는 유저에게는 전혀 쓰잘데기 없는 이벤트였습니다. 로그인 됐다.